나 니너풀 눈뜨기 이안 여긴 어디지? 어느 방? 뭐지? 아, 움직이는 거구나. 오호, 기억 순위 해보세요. 이미 했습니다. 기억합시다. 1번에. 오, 일러스트 이쁘네요. 성냥과 양초를 얻었다. 당장 껴. 공포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제기랄. 인형도 한번, 상자에다 자물쇠가 걸려있다. 틀린 것 같다. 빈병들이다. 아니요, 하나 남았는데,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업데이트 된 다음에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 공포 게임이에요? 아, 주의 써놔야겠다. 공포. 어쨌든 비밀번호가 필요하네요. 나갑시다. 중앙. 잠겼다. 잠겼다. 열쇠가 있어야 해. 없네요. 열쇠가 필요한데. 기분 나쁜 속상이다. 똑같겠지. 이쪽도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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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놈의 집은 다 잠겨 있는 거야. 감옥 같네.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요. 벽에 금이 크게 가 있다. 뭐야, 안 들어가? 소심하네. 석상은 부러지고 받침만 남은 것 같다. 딱히 뭐, 나갑시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잠겼다. 잠겼다. 누군가 이 주인공을 잠갔네요. 얀데레일게, 아, 뭐라니? 얀데레일게 분명합니다. 아예 문고리가 망가져 있다. 열 수도 없다. 열린다. 아, 눈 감기라니. 세이브. 피아노다. 심플하네요. 좋아하다. 자세히 보니 생하다. 주인공이 오른쪽으로 표시되네. 일부러 그러신 건가? 별다른 내용은 없다. 8월 24일. 숫자 적어놔야 돼. 아, 놀러 가고 싶다. 애에게 말해볼까? 9월 3일. 9월 3일.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대된다. 9월 12일. 9월 12일. 생일이다. 은 오지 않았다. 왜 오지 않았는지 지금 물어보러 가야겠다. 그 뒤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통과되네. 거울 아무것도 없고, 예쁜 옷이다. 예쁜 옷이다. 딱히 없네요. 별다른 내용은 없다. 갑시다. 기억하기 이번에 세이브를 합시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나왔더라? 여기서 나왔나? 이 비밀번호 지금 네 자리, 아니, 네 자리 있으니까 다 해봅시다. 0824. 아니다. 그러면 0903. 아니다. 0912. 열렸다. 이건 열쇠? 열쇠를 얻었다. 기억합시다. 게임과 관련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미 들은 거니. 식당 열쇠? 좌측? 2층 식당 열쇠, 좌측. 식당? 식당? 2층이면 여기 아니야? 없는데? 아, 여기다. 오, 만찬이군. 날 위해 준비한 건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다. 먹는다, 먹지 않아. 역시 먹지 않는 게 좋겠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 말이야.
맛있어 보이는 왜다 먹으라 그래? 다 먹으라고 하네? 아 깜짝이야. 난 9시에 일어나 을 만나러 가. 만나서 실컷 놀고 6시에 돌아와. 목욕을 1시간 동안 하고 책을 읽다가 9시에 잠을 자. 저녁은 언제 먹어야 하지? 무슨 뜻이지? 9시에 일어나서 6시에 돌아와. 9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1시간 동안 하고 책을 읽다가 9시에 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일단 세이브 합시다. 난 9시에 일어나.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죄송합니다. 1시간 동안 목욕해서. 헐. 9시에 일어나. 아 어렵다. 근데 나도 1시간 안. 아 9619? 이게 시간을 뜻하는 거겠죠? 여기가 12시일 테고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아니구나. 테이블이 시계일 것 같아요. 찍어볼까요? 대충 9시 일어나서 6시에 돌아와서 저녁을 아니 샤워를 1시간 하고 책을 읽다가 잔다. 먹어. 게임 오버. 그냥 다 먹읍시다. 첸장. 이런 첸장. 책 읽기 전에 저녁부터 먹죠. 문제는 9시에 일어나 땡땡을 만나러 가. 실컷 놀고 6시에 돌아와. 목욕을 하고 씻기 전에 먹냐 씻고 나서 먹냐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추리를 해야 될까? 먹기 전에 씻기 전에 먹냐, 씻고 나서 먹냐가 문제인데. 7시, 8시. 8시, 9시. 대충 이쪽 라인일 것 같은데? 주인공 아직 태어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4분 동안 죽는구나. 먹자. 뭔가 씹혔어. 열쇠? 서재 열쇠를 얻었다. 이측 우측의 복도 끝의 열쇠. 역시 게임은 뺑뺑이를 돌려야죠. 아 우측 복도. 에이 공략을 하면 재미없자. 아니구나. 잠겼고 여기구나. 서재. 뭔가 번쩍거리는 게 역시 마녀에 대해서. 태초부터 마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마녀 중 여성이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해가 되어 마녀는 자신들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고 마녀는 자신의 가족, 친구조차 자신의 힘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위화감 든다. 속이 매우 불편하네. 세이브. 저택의 구조. 이 집의 구조는 한 방식으로 하였으므로 알 수 없는 전임 어쩌죠. 마녀의 죽음. 필자는 태초부터 마녀란 존재를 많이 봐왔음을 미리 알린다. 마녀의 힘은 그녀들의 피 속에 기생한다. 고로 그녀들은 과다출혈 혹은 화형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 그렇게 그녀들이 자멸하게 되면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본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한다. 필자도 한 명의 마녀가 자멸하는 것을 보고 한동안 마을 여성들을 보지 못했다. 마녀, 그것은 저주임이 틀림없다. 세이브를 합시다. 뭐? 아, 그림 때문에? 어이구. 그림을 미술을 미술로 보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봤나 보네요. 아, 없네. 아, 저 끝에 있다. 암시. 난 균열 속에서 시작하였다. 그 뒤는 전부 백지이다. 다른 건 뭐 없나? 가져갈 만한 거? 어디가 열렸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열쇠도 없고. 없네, 아무것도. 10번에 저장하고. 없네. 위 어디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재? 어? 피다. 위 어디를 안 살펴봤지? 여기 봤잖아요. 어딜 안 봤다고? 다 봤는데? 어잉? 없습니다. 책장 뒤로 살펴보겠습니다. 없네요. 현란하게 조사하기. 쓱쓱쓱. 아무것도 없는데? 어딘가 뭐 달라졌다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죠? 오! 역시! 주여, 저에게 자비를. 저기 칼을 내려놔. 칼 들고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점점. 어? 소녀가 칼을 내려놓았다. 너 뭐야? 구경났어? 아, 미안해.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화를 조절할 수 없어서 그래. 아, 저기 울지 말고 혹시 나가는 법 아니? 나도 여기 갇혔어. 그래? 잘됐다. 같이 찾아보자. 그렇게 파티원이 됐습니다. 나에게 열쇠 하나가 더 있어. 열쇠를 얻었다. 세이브. 뭐지? 재물을 바치는 곳인가? 어? 얘가 마녀 아니야? 성경책이군. 옛날부터 봐왔던 거랑 딱히 다른 점은 없네. 한때 독실한 신자였던 적 있지. 그렇구나. 아,
안 물어봤는데. 딱히 신경 쓰이는 건 없다. 그래도 다 둘러봐야죠. 꼼꼼히. 난 소문에 시달리던 그가 불쌍하여 도와주려 했다. 동장 하나로 가까이 갔다가 난 회개해야 할 성 싶다. 아니면 저주라도 빌어야 하는 건가? 안 물어봤어. 저장합시다. 소지품에 1층 우측 하단이네요. 우측 하단. 집무실. 여기 나는 달에 달이 밝게 비추고 붉은 꽃이 만발한 꽃을 만발한 곳을 사랑했다. 틀린 것 같다. 어떻게 알아 이걸? 이건 뭐지? 여기 지도 같은데? 숫자가 써 있어. 1 2 2는 어딨어? 아, 저 있구나. 1 2 3 4 적어 놓은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캡처를 합시다. 오늘 알 캡처를 많이 쓰네요. 없네. 저장하고. 달이 밝게 비치고 붉은 꽃이 만발한 곳에 숫자를 조합해야 하는군요. 아. 그러면 일단 다 잠겼고 지도를 켜놓읍시다. 여기가 7번이에요. 달빛이 만발한 곳은 같진 않습니다. 붉은 꽃도 없고. 여기 붉은 꽃이 있는데. 달빛 바람이 느껴져. 어? 뒤뜰. 매우 불안합니다. 이 남자애는 이 여자를 뭘 믿고 칼도 들고 있었던 여잔데. 여기 피? 피가 누군가의 무덤일까? 꽃이 받쳐져 있다. 이 여자의 무덤 같은데? 붉은 꽃이 만발한 곳이 그러면 11번이라는 거죠? 붉은 꽃. 이 붉은 꽃들 같은데? 자, 다른 데서 가봅시다. 잠깐. 달빛. 이거 달빛 아닌가? 달빛 같기도 한데. 잠겼다. 잠겼다. 여기는 없습니다.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어? 아닌가? 기분 탓이네. 저기 꽝!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어? 뭐야 얘. 이런 이벤트도 있네요. 일단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 이것도 비밀번호가 4자리였던 것 같은데.
뭐지? 뭘까? 아닌데. 어렵네요. 나는 달이 밝게 비추고, 나는 달이 밝게 비추고 붉은 꽃이 만발한 곳을 사랑했다. 만두나무 1234. 아, 133. 아니네요. 달이 먼저 꽃이 나중이네요. 어디였지? 꽃이 나중이면 0211인가 설마? 설마 아니겠죠? 0211 아니다. 젠장. 달이 비추고 한 데가 어디지? 1층 뒷뜰. 약간 지금 여기 11번에 와서 뒤뚫어 간 거잖아요. 그래도 11로 포함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마우스 커서가 보이네. 마우스 커서 좀 숨기겠습니다. 11번방 그림이 뭐죠? 11번방 그림 꽃이요. 꽃. XP 동지 반가워요. 달이 이게 달 아닌가? 뭔가 남자가 시체 묻으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달 같은데. 아, 저기가 2가 아니라 10이구나. 아, 자꾸 일자가 잘안 보여서. 그러면 아니네. 12, 11. 달이, 달. 붉은 꽃. 거꾸로도 해보고. 달이 저게 아닌가 봐요. 달. 잠겨져 있다. 이거는 달 같지 않죠? 여자고? 어디지? 아무리 봐도 저게 달 같은데. 이건가? 아니지. 이게 만약에 맞다면 아까 일을 했을 때 맞아야 됐었는데. 와, 엄매. 어렵네. 와, 너무 어려운데? 뭘까?
아, 채팅창 귀엽네. 뭐지? 문이 열리지 않아. 현관 열쇠를 찾아야 돼. 없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긴 꽃 같은데. 뭘까? 피아노다. 좋아하다. 자세히 보인 생화다. 아, 이모티콘 퍼레이드. 가져갈 만한 거가 뭐 없나? 아래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어? 아, 아이템 필요하네. 유호! 문제는 아이템을 어디서 얻느냐인데. 전 꽤 꼼꼼히 조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무언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림이고. 진짜 가져갈 게 하나도 없네. 쭈뿌, 쭈뿌. 미치겠네요. 아이템은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다 조사했거든요, 분명히. 설마 버그가 걸렸다거나 그런 불상사는 아니겠죠? 제발 아니라고 해줘.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아, 뭐지?
그림을 다시 봐야지. 종이 수저 여기가 하나, 둘, 여기가 2, 16, 2, 3.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1번이 여기네요. 젠장. 뭔 뻘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지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요.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그러면 0112. 아, 이거야. 아, 시작 안 눌렀어. 상자 안에 쪽지와 밧줄이 들어있다. 쪽지에는 붉은 꽃이 만발하는 방으로 이어져 써있다. 아, 안 물어서 안 말했을 뿐이라니. 장난해? 갑시다. 일단 녹화를 한번 끊고요.